이론 선생님, 비니 선생님입니다.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버튼을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. 오늘은 옥타브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. 음악에는 여러 옥타브의 음들이 사용되고 음의 높낮이는 다르되 같은 이름의 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. 5강에서 기초 7음을 설명할 때 피아노의 흰 건반에 해당되는 7개의 음들이 반복되는 형태라고 음열을 설명드렸는데요. 먼저 높은 음 자리표에서 이렇게까지가 기초 7음이었다면 이것보다 한 옥타브 높은 곳에서는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. 가장 기본이 되는 가운데에서 한 옥타브가 올라간 음역대이고요. 이것과 똑같이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반복되며 2옥타브 3옥타브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그 위에도 4옥타브, 5옥타브도 있습니다.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어요. 낮은 음 자리표를 기본으로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그린다면 이것보다 한 옥타브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. 보통 악보상 1옥타브보다 더 높게 올라가는 음역대가 생기면 이렇게 하나하나 덕줄을 그리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기호로 한 옥타브를 올려서 연주하라는 기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. 마찬가지로 내려갈 때도 옥타브가 내려갈 때도 일일이 덧줄을 그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한 옥타브를 낮춰서 연주하라는 표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. 옥타브를 설명하면서 함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높은 음 자리표와 낮은 음 자리표에서 가운데는 여기로 갔습니다. 즉, 낮은 음 자리표의 가운데는 여기가 아닙니다. 낮은 음 자리표에서도 도, 레, 미, 파, 솔라, 시까지 왔으면 여기에 있는 도가 가운데, 즉 이 음과 같은 옥타브상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. 오늘은 옥타브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